보겠습니다. 이 도로망. 우린 너무 익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네 개의 도시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일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도시는 빠꾸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끝났나 우리 친구들? A에서 C로 가는 방법? 그렇지. 그럼 이거는 분류해야겠지. A에서 C로 가는 거는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있고, 그렇지?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있고, 또는 두 번째 뭐 있어? 그렇지? A,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지. 그래, 안 그래?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이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경우도 있는 거지. 합의 법칙이죠? 또는이니까. 그럼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하나, 둘씩, 석삼, 너구리, 네 가지. 뭐 B로 가는 경우,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하나, 두 가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2, 4, 8.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가지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둘씩, 석삼.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네 가지가 있는 거지. 3, 4, 12, 12 가지. 이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경우도 있으니까 합의 법칙 8 더하기 12니까 20가지가 되겠어. 대뉴브 친구들 여기를 거쳐서 가니까 고배 법칙이죠.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면 고배 법칙이잖아. A에서 C로 끝났죠. 이게 합의 법칙이지. 오케이? 예.